당장 로또부터 사십시오. 각대에는 횡재운을 만나 일확천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상반기 닭띠 운세를 양력 2월에서 6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닭띠의 갑진년 전체의 기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1년을 반으로 딱 보게 해서 닭띠의 상반기의 운세를 낱낱이 살펴볼까 합니다. 진행되는 2월 병인월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닭띠는 갑진년에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귀한 호재가 자주 들어오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 2월은 몸이 덜 풀렸다고 보셔야 합니다. 2월은 말끔히 청소를 해두셔야 3월부터는 기운이 찾아듭니다. 사업이든 사람이든 챙길 것은 챙기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요. 미련을 갖지 말자.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81년 신유생분들은 이미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지 않고 다른 일을 손에 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과가 없어도 일단 시작하셨다면요, 반드시 끝장을 보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실패가 되어 손해로 돌아올 겁니다. 또 직장인분들은 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내 뜻과 상관없이 전개가 되는데요. 임기응변, 순발력이 필요하겠습니다. 3월 정묘월은 검은 머리 짐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닭띠는 2024년에 재물운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직장도 사업도 탄탄한데요. 하지만 사람과 얽힌 운은 약한 편입니다. 인간관계와 애정운이 그렇습니다. 3월에는 특히 애로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하호호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자기 밥그릇 챙길 궁리만 하고 있거든요.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어서 고독만 씹으실 텐데요. 닭띠는 운도 좋다고 하더니 도대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이 4월부터는 마음껏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4월 무진월은 금전운 중에서도 가장 부러운 행재수.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청룡이 밥을 떠먹여줍니다. 예전에 투자한 주식이 대박을 나는 사람도 있고 유산이나 상속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히 1969년 기유생분들은요, 지난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고요, 4월뿐만 아니라 갑진년은 전체적으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복권, 로또를 사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렇게 얻은 꽁돈은요, 욕심스럽게 재투자하거나 더 불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저축만 해두십시오. 재물운이 길하지만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나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고집을 부리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이런 확신이 드실 겁니다. 밀고 나아가십시오. 단호하게 나아갈수록 돈이 따라붙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서면요, 화폐가 지천에 널렸는데도 멀뚱멀뚱 서 있는 꼴이 됩니다. 게으름을 비우면 정체의 길을 막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4월부터는 청룡의 등에 업힐 수 있습니다. 특히 93년 개유생은 승진도 따낼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기사월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오는데요. 큰 거래, 큰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시면 좋겠네요. 괜히 우물쭈물 하시면요, 기회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밀당하지 말고 냉큼 받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면요, 시간을 질질 끌면 자칫 법적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는 되도록 삼가하시고 이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5월은 피하십시오. 하여튼 개인적인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이동운은 아주 길하게 들어왔습니다. 출장이나 파견을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움직이시고요. 이사나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5월이 좋겠습니다. 5월에는 어디든 이동하셔야 정체된 운기가 풀리니까요. 명분이 없다면 여행이라도 가십시오. 그러나 1957년 정유생은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혼자 가는 것이 좋겠네요. 꼭 여행지가 아니더라도 다툼수가 있으니 사람을 대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경우월은 돈이 줄줄 새는 곳이 있을 겁니다. 6월은 가계부를 쓰는 게 좋겠는데요. 벌어들인 꽁돈으로 재투자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텐데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으로 나가십시오. 저축이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6월에는 일부 닭띠의 애정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갑진년은 연애운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6월은 특히 그렇습니다. 구애는 엄청하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허탈감이 심해지거든요. 당분간은 마음을 좀 추스리는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직장운은 상당히 무난한 편이고 사업운은 성공의 마지막 관문을 목전에 두셨습니다. 결과를 당장 까보고 싶겠지만요, 차일피일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시간이 가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구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93년 개유생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 있는데요, 땅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격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뜬구름을 잡는데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